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꿈의 다양한 상징 기법 가운데 꿈의 과장, 축소, 꿈의 이 상징되는 것 중에 과장되게 알려주거나 또그 반대로 이렇게 축소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과장된 표현인데 특히 우리가 그 꿈속에서는 뭐 하늘을 날아다닌든지 무리를 갖다가 막 걸어다닌다든지 또는 뭐 산을 갖다가 집어삼킨다든지 강물을 갖다가 뭐 들이마신다든지 이러한 그 과장된 표현이 나오죠. 심지어 뭐 변기통, 똥통 속에 빠져서도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헤엄을 쳤다. 뭐 이러한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런 황당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전개가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과장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과장되게 보여주니까 더 충격적이고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죠. 그러니까 뭘 갖다가 이렇게 과장하게 보여주면은 충격적이고 생생하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 예지된 중대한 일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좀 과장되고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이 개꿈은 없습니다. 예, 심리 표출도 있지만 이렇게 과장된 표현이 뭔가 여기 의지가 담겨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상징적인 암시다. 왜 꿈은 이렇게 과장되게 알려주느냐? 아까 생생하게 각인시킨다고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은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입에서 검은 연기가 폴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하고 어떠한 그 사업을 동업을 하기로 했던 상황이에요. 동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꿈에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입에서 검은 연기가 폴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서 그 사람의 그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놈이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걸 꿈에서 보여주는데, 말할 때 입에서 검은 연기가 폴폴폴 나오는 거로 보여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여성의 음부 속에서 혀가 낼름 나왔다 들어가는 이런 걸 봤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참 꿈에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뭐 여성의 음부에서 혀가 나왔다 들어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죠. 요거는 어떠한 생산 기관의 주모자가 과장된 자기 선전을 하는 걸 갖다가. 자, 그래서 실현은 이 경우에 어떤 생산기관의 주모자가 과장된 자기 선전을 했다가 철회하는 거. 다시 들어갔으니까 철회고, 혀가 나온 게 과장된 자기 선전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충격적인 어찌 보면 꿈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또, 음부 안에서 도마뱀의 머리 같은 것을 감추고 있는 여자를 본 꿈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좀, 여성의 음부 안에 도마뱀 같은 거 뭔가 감추고 있다. 그럼 그런 장면이 각인돼서 잊어버리지 않죠. 이것도 역시, 흉계를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흉계를 지닌 걸 갖다가
도마뱀의 머리 같은 걸 감추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어찌 보면은 좀 과장되고 황당한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장의 상징 기법은 신체 내부의 이상을 예지할 경우나 또는 태몽 표상 같은 데에서 이러한 꿈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 신체 내부나 외부의 이상. 그러니까 뭐 이마에 성냥불을 갖다 댔는데 외부적인 감각 자극이죠. 성냥불을 이마에 갖다 댔는데 꿈속에서는 화형을 당하는 꿈을 꾼다. 그래서 이 꿈꾸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긴급사항이 발생했다. 화형을 당하니까.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성냥개피 하나 불 갖다가 가까이 슬쩍 갖다 댔는데 과장된 표현으로 보여주고 또 태몽표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몽표상에서 아주 그 상징적인 이러한 그 과장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꿈을 갖다 꾼 사람이 있습니다. 꿈에 태몽 꿈의 표상이죠. 산을 갖다가 집어삼키듯이 먹는 태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커다란 산을 갖다가 떡을 집어삼키듯이 이런 먹은 태몽이다. 그러면은 과장된 표현이죠. 또 어찌 보면 황당한 표현인데 사람이 어떻게 산을 갖다가 입에다가 집어삼킬 수가 있습니까? 근데 꿈속에서는 마치 떡을 집어삼키듯이 산을 갖다가 낼름 이런 집어삼키는 태몽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좀 스케일이 크죠. 굉장히 산을 갖다가 집어삼키는 꿈이니까 장차 한 나라의 그 재상이 될 것을 예지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뭐 산을 갖다가 집어삼킨 그러한 인물이니까 장차 큰 인물이 될 것, 우리 선인의 사례로 정승이 될 것을 예지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그 상국유사에도 나오는 문의보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온 도읍을, 온 나라를 덮을 정도 소변을 봤다. 그래서 소변을 봐가지고 이 덮는다는 거는 자기가 본 소변으로 온 서랍을 장안이 물에 잠겼다. 덮는다는 거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끼치는 거죠. 자신의 어떠한 덮는다. 소나기에 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이 꿈을 꾸고서 이제 언니한테 꿈을 꾼 그 문의보이 언니한테 꿈을 꿔가지고 장차 왕비가 됐죠. 왕비가. 왕비가 되는 일로 이루어졌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이런 과장된 표현을 한다. 온 도읍을 덮을 만큼 소변을 봤다. 산을 떡을 집어삼키듯이 집어삼켰다. 자, 그 다음에 태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몽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태몽 사례로도 역시 과장되게 지금도 과장되게 하면은 여기 그 요거는 태몽 위에 거는 태몽이고 요거는 이제 뭐 태몽은 아니지만 이렇게 왕비가 되는 걸 예지했지만 예를 들어서 과장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에서 아주 크게 과장되게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샘물이 솟는 산물이 돼서 물 한 동이를 담아 갖고 왔어요. 그러면 물은 한 동이를 담아 가지고 왔는데 어찌 보면은 물 한 동이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많은 건 아니지만은 장성에서 막대한 재물을 얻게 될 것을 예지해 주고 있다. 장성에서 막대한 재물을 얻게 돼요. 물 한 동이지만 또 어찌 보면은 꿈에 사소하게 어떻게 보면 보여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락에 관련된 장기를 두는 꿈이에요. 그러면 장기 둔다는 건 어찌 보면은 뭐 오락 같고 뭐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이 어떻게 그 보면은 커다란 적국과 전쟁을 갖다가 크게 벌이거나 정당 간의 세력 다툼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어찌 보면은 사소한 것이 좀 사소한 것 같은데 현실에서도 크게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주 과장되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태몽표상에서는 물안동이 담아왔는데 한평생 아주 막대한 부를 갖다가 축적할 수도 있다. 여기 장기를 단지 떴을 뿐인데 현실에서는 전쟁을 크게 벌이거나 어떤 정당 간의 세력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이겨야 되죠. 상대방을 갖다가 이기면 현실에서 승리하게 되죠. 꿈은 반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를 갖다가 이런 과장된 표현이 외부적인 자극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그래서 이러한 자극이 왜 나타나느냐. 자, 요거는 이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적인 자극이 왜 나타나느냐는 뭐 살펴본 바 있는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거죠. 신체에 가해지는 외부 자극을 과장되게 표출해서 위험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니까 과장되게 해서 위험을 갖다가 일깨워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사례를 들자면 여기 그 외국의 사례지만은 그 꿈속에서 며칠을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단두대의 칼날이 목에 떨어집니다. 외국의 사례로 그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한 며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단두대, 기요틴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단두대의 그 무시무시한 칼날이 떨어지는 순간에 현실에서는 알고 봤더니 그 선반 위에 책, 선반 위에 그 세워뒀던 책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목 부분을 갖다가 친 거죠. 현실에서는 선반 위에 책이 떨어지면서 목을 쳤는데 꿈속에서는 무시무시한 단두대의 칼날이 목에 떨어지는 순간에 깨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외부의 자극이 과장되게 또 교회 종소리가 아주 크게 들린 사람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소리에 깨어났는데 현실에서는 시계의 알람 소리가 나고 있었다. 현실에서는 시계의 알람 소리가 뭐 따르륵따르륵 나고 있었는데 꿈속에서는 종소리가 크게 들리는 꿈으로 또 인디언 떼거리에게 붙잡혀서 머리 껍질이 벗겨지는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뭐 살펴봤지만 인디언 떼거리에게 머리 껍질이 벗겨졌는데 꿈속에서 요 머리 부분에 고약을 붙이고 잤어요. 머리 부분에 고약을 붙이고 잔 경우로 그러면 어찌 됩니까? 고약을 붙이고 자면은 아무래도 우리 신체에서 없는 것보다는 조금 거추장스럽고 조금 뭐 좀 불편하겠죠. 우리 저 피부도 숨을 쉰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꿈에서는 그러한 것을 과장되게 인디언에게 붙잡혀서 머리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과장된 표현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또 밤에 마차를 타고 여행하는 꿈이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무릎을 드러내놓고 잔 경우인데 외국의 사례입니다만은 그 밤에 마차 속에서는 이제 무릎이 많이 실이 됩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여행하는 꿈을 꿨는데 춥다. 무릎을 드러내놓고 잔 경우다. 마차 속이 좀 안이 차가우니까. 또는 이렇게 과장되게 어떤 사람은 큰 바위에 눌려서 낑낑거리다가 놀라 깼어요. 큰 바위에 눌려가지고
아주 힘들어 했는데 현실에서는 옆에 자던 사람이 다리를 갖다가 가슴을 내리 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자다가 이렇게 가슴에다가 발을 얹어 놓든지 해서 좀 갑갑함을 느끼는데 꿈에서는 뭐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나를 내리 누른다. 역시 과장된 표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얘기했지만 교수형에 처해주는 꿈이다. 이런 넥타이를 갖다가 꽉 붙들어 매고 잤을 때 숨쉬기가 갑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잠재의식인 정신능력이 이대로 자면은 이게 호흡에 곤란이 있으니까 꿈속에서 교수형 당하는 그러한 과장된 표현으로 꿈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거죠.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요만한 것을 갖다가 이만하게 과장된 표현으로 알려주는 경우입니다. 외부의 자극. 자, 그 다음에 외부의 자극뿐만 아니라 내부적 이상 자극이 이걸 알려주지에도 과장된 표현으로 알려주죠. 남편이 골프채로 배를 찼는데 알고 보니까 위암으로 진단받았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뱃속에 있는 이상을 갖다가 남편이 골프채로 배를 치는 충격적인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누군가가 칼로 찌르는 꿈을 꿔요. 이것도 눈에 이상이 있는 걸 갖다가 꿈에서 칼로 찌른다. 눈을 찌른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에 가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콘택트 렌즈에 잘못돼가지고 자칫하면 실명까지 갈 뻔한 걸 막아주는 거죠. 또 소개해드린 바 있지만 괴한에게 옆구리를 걷어차예요. 늑막염 진단을 갖다가 받게 됐는데 이상이 있는 걸 꿈에서 괴한이 걷어차는 거로 실제로 그 부분이 깨어나서 굉장히 아픔을 느껴서 가게 되는 거죠. 꿈으로 알려준 사례입니다. 또 뱃속의 장기가 모두 튀어나와 있는 꿈이었는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갖다가 이렇게 알게 되는. 그 다음에 어떠한 그 간, 김 덩어리 같은 세균이 막 쫓아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간염에 걸린 사실을 갖다가 꿈에서 이러한 세균 같은 그 김 덩어리 같은 세균이 쫓아오는 거로 과장되게 황당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다는 거죠. 꿈에 알려줄 때 과장되게. 그 다음에 장에 창자에 이상이 생겼을 적에 물을 주던 호수에 펑크가 났다. 구멍이 났다. 그러면은 유사성이 있죠. 장이라는 게 꼬불꼬불한 이런 그 창자가 마치 호수하고 좀 관련이 있긴 있죠. 근데 이러한 호수에 펑크가 났다. 구멍이 났다. 바로 그 부분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이런 과장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것이 상징적인 미래의 꿈에서 다 일어나죠. 그래서 이 상징적인 미래의 꿈이 어떠한 그 이런 자 상징적인 미래의 꿈에서는 바로 이렇게 적게 됩니다. 상징적인 미래의 꿈에서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과장이 심하고 황당무계한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이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특징이다. 이것이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특징이죠. 예를 들어서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은 이러한 그 황당하든지 과장이 심하든지 이러진 않습니다. 마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갖다 들어보면 자 상징적인 미래의 꿈에서도 과장적인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참 꿈에 언니를 갖다가 가마솥에 넣어서 삶아먹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딸을 아버지가 가마솥에 삶아서 먹는 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황당하고 참 기가 막힌 내용이죠. 이런 꿈을 꾼 사람이 꿈의 기억이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죠. 꿈의 기억을. 그런데 결과는 언니가 이제 삶아서 죽임을 당했는데
새로운 탄생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잘 치렀다. 그러니까 이 언니가 이런 꿈을 꾸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았다. 소태에 들어가서 삶아 죽임을 당했으니까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충격적인 영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또 참혹한 교통사고의 꿈이다. 교통사고가 아주 참혹하게 다는 걸 꿈속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근데 현실에서는 자동차 이상이 발견돼서 차를 교체하게 됐다. 꿈에서가 더 한수 위죠. 굉장히 그 강렬한 끔찍한 장면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유사한 사례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교통사고 예지를 갖다 하나 더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자, 어찌 되겠습니까? 꿈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친정아버지의 머리가 쫙 갈라진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역시 이렇게 어찌 보면은 사람의 머리가 꿈에 쫙 갈라지면은 그러한 과장된 표현, 어찌 보면 황당한 표현이면서 과장된 표현이니까 그런 꿈을 꾼 사람은 꿈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꿈을 꿨는데 며칠 후에 현실에서는 이제 제부가, 즉 동생의, 자기 이제 그 어떤 주부가 꿨는데 동생의 그 남편이 승진해가지고 이렇게 동료들 같이 술을 안자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 세네 명이 그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 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서 친정아버지의 머리가 갈라졌다. 그런데 제부, 동생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의 남편인 제부가 죽었으니까 졸지에 자기 여동생이 과부가 된 거죠. 과부. 그러면 여동생이 과부가 되면은 누가 참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그 자기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그 졸지에 과부가 됐으니까 저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참 근심 걱정에 머리가 많이 아프겠죠. 근심 걱정할 걸 꿈에서 이렇게 머리가 쫙 갈라지는 꿈으로 과장되고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아, 요거는 뭐 소개했지만 소변으로 갔다가 온 나라가 잠겨버린 꿈이다. 온 나라를 뒤덮었다. 그러면은 뒤덮는다는 것은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근데 이때 온 나라가 잠겨버렸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좀 과장된 표현으로 갖다가 보여주죠. 또 요 유사한 사례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뭐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자신이 본 소변에 자신이 본 소변으로 인해서 온 방 안에 사람들이 둥둥둥 떠다니더랍니다. 자기가 멈추려고 해도 꿈에 어찌 보면 황당하죠. 또 과장된 표현이고. 자다가 소변이 내려와서 이렇게 살짝 몰래 누는데 소변이 그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소변물이 그냥 돼가지고 방 안에 온 사람이 둥둥 떠다닌다. 이것도 역시 과장된 표현이죠. 과장된 표현이고 그냥 황당무계한 전개. 이것이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과장되게 해주는 건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 이렇게 좀 축소적인 표현, 좀 축소적인 표현으로 반대로 역으로 아주 꿈에서는 엄청났는데 현실에서는 요만한 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덩치하고 보면은 한건덕 그 스승님의 사례인데 성벽 아래에서 어떤 모의를 한 꿈을 꿨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꿈은 좀 그래도 좀 엄청나게 진행이 됐는데 꿈은 성벽 아래에서 어떤 큰 모의를 했는데
뚜껑이 없는 변소에서 뒤를 보는 일로 실현됐다. 대변, 이런 걸 보는 일로 실현됐다는 거죠. 또 거대한 물고기를 마당 한구석에 수북이 쌓아놓는 것을 보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거대한 물고기가 마당 한구석에 수북이 쌓아놓았으니까 일반적인 그 꿈의 실현에서는 막대한 재물, 물고기가 바로 재물의 상징이 되거든요. 물고기도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뭐 사고 팔 수도 있고 재물의 상징에 대해서 보통 이런 꿈 꾸면은 좀 막대한 재물, 뭐 로또 복권 당첨 이런 쪽으로 많이 되는데 고 한건덕 선생님의 그 사례인데 이렇게 마당에 물고기가 수북이 쌓였는데 현실에서는 의외로 돈 몇만 원을 갖다가 빌려오게 되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재물의 상징으로 쓰이긴 쓰였어요. 물고기는 사고팔 수 있고 그래서 물고기 많이 잡는 꿈을 꾸면 어떤 재물이 들어옵니다. 뭐 태몽표상도 되고 물고기가 역시 또 재물의 상징으로도 많이 등장되는데 불과 돈 몇만 원을 빌려오게 되는데 꿈속에서는 마당 구석에 큰 물고기들이 수북이 쌓여 있더라. 이것도 역시 꿈에 비하면은 현실의 단돈 몇만 원은 아주 축소된 거로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꿈에서는 엄청난데 현실에서는 자그마하게 일어나는. 자, 또 다른 사람의 사례입니다. 요즘 사람의 사례인데 빌딩 같은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꿈을 꿨어요. 꿈대로 하자면은 좀 큰일이 날 것 같죠.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해서 표현해주는 게 되는데요. 과장해서.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식사 도중에 이런 일로 실현됐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식사 도중에 어금니가 갈라지면서 이빨이 부러져 나온 거로 그러니까 이빨이 부러져 나왔는데 어금니가 쩍 갈라지면서 꿈속에서는 그냥 큰 건물이 와르르 부서져 내리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실에서는 사소한 걸 갖다가 꿈에서 과장되게 보여준 거네요. 이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꿈속에서 과장되게 보여줬는데 현실에서는 조그맣게. 어찌 보면은 앞에 나와 있던 그 과장된 표현하고 같습니다. 축소적 표현이라는 게 여기서 그러니까 뭐 과장은 엄청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사소한 일로 이루어진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과장이 쓰이긴 쓰였죠. 꿈이 좀 과장되게 보여줬다. 그래서 과장이 엄청난데 현실에서는 극히 사소한 일로. 즉 여기 축소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축소에 이것도 역시 어떠한 축소적 의미로 봐야겠네요. 자, 축소적 표현보다는 축소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축소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꿈에서 길을 가다가 황금을 주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황금을 주었으니까 막대한 재물이 생겨나는 것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황금을 주는 꿈을 꿨는데 사례에 로또에서 숫자 4개를 맞췄답니다. 하긴 뭐 4개 맞추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4개를 맞춰서 5만 원에 당첨됐다고 하는데 4개. 저도 로또 자주 사지만 3개 맞은 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게 4개 맞추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꿈으로 보면은 황금을 주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막대한 재물이 있을 것 같은데 꿈에서는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을 하다 뿐이지 현실에서 막상 실현은 축소돼서 자그맣게 이루어지더라.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꿈에서 요란한 대포소리 등 전투가 벌어진 꿈을 꾼 선인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막 천둥번개가 치고 엄청난 일이었지만 깨어나 보니까
등잔불이 꺼지락 말락하면서 이렇게 칙폭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막 이렇게 칙칙 뭐 이렇게 막 꺼져 가려고 하는 그 소리에 요게 됐다는 거죠. 꿈속에서는 막 전투가 벌어진.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앞서 살펴본 외부적 자극이죠. 자다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그 조그만 소리를 꿈에서는 이렇게 과장된 표현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러한 과장된 표현은 꿈의 상징 기법 가운데 최고로 많이 쓰이는, 자주 쓰이는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특징은 과장된 표현으로 황당무계한 전개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잊을 수 없게 생생하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좀 과장된 표현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